자, 여러분. 제 방금 경기 이제 보셨죠? 그래서 경기를 봤는데 저는 이제 사실 이 경기가 저는 노 디시전으로 막그노 디시전을 연장전을 갈줄 알고 전 지금 여기 지금 밥 먹을 준비를 해놨어요. 밥 먹을 준비를 해놨는데 네. 일단은 뭐밥 먹을 준비를 했으니 그 캠을 좀 조정을 할게요. 기왕에 밥 먹는 거. 캠이 더안 내려가네? 캠이 더안 내려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더 내려가나? 한번. 되네요. 네. 근데 음식이 여기 안 보여가지고. 뭐, 일단은 그냥 음식은 제가 그냥 집어 먹는 거, 그,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먹방을 제가 이제 하면서 오늘 그냥 경기에 한번 그냥 느낌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먹방이 그 이걸 동영상 남기는 건 먹방이 아니고 그냥 그 리뷰만 좀 남기는 거라서 먹는 장면이 근데 좀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먹방 풀 영상은 아니고. 자, 일단은 커쇼가 복귀를 했어요. 커쇼가 복귀를 했는데 커쇼가 복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좀 몸이 좀덜 풀렸었어. 몸이 좀덜 풀려서 그랬는지 그 푸이그한테 홈런을 맞았죠. 그리고 그 푸이그한테 홈런을 맞은 것 때문에 오늘 다저스는 계속 리드를 못 잡았어요. 라면이 좀 많이 불었네요. 그것 때문에 계속 리드를 못 잡았었는데 그 1회에 푸이그한테 2점 홈런을 먹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컷쇼가 흔들렸다기보다는 푸이그가 초반 기선 제압을 노력 그 뭐냐 노리고 그 했을 만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좀 노리고 쳤어. 푸이그가 노리고 홈런 날린 거였고. 그리고 오늘 푸이그는 커쇼한테 안타 2개 쳤죠. 그래서 홈런을 포함해서 안타를 2개를 쳤고 좀 이제 철저하게 좀 경기 전 인터뷰 막 이런 거 응? 경기 전에 리액 행동 뭐 이런 거부터 좀 약간 자극을 했어요. 푸이그가 좀 이제 다저스 팬들로부터 환호도 받고 되게 반갑게 인사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던 경기에서 홈런을 날리면서 야유를 받았죠. 하여간 푸이그는 뭔가 그런 쇼맨십이 되게 특이한 선수 같아.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푸이그가 근데 푸이그는 오늘 그는 활약이 그게 다예요. 오늘 푸이그의 활약은 그게 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컷쇼인데 보통 컷쇼가 7이닝 정도로 던지면 우리는 그래 7이닝 던지면 한 삼진 한 8개에서 10개 정도 잡겠지 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 그런데 이제 컷쇼는 오늘 뭐 일단은 더 이상의 실점 없이 2회부터 7회까지는 진짜 컷쇼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딱. 근데 솔직히 좀안 아플 때에 비해서 컷쇼가 올 시즌 첫 등판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빠른 공의 스피드가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 컷쇼는 대신에 공의 속도를 조금 떨어뜨렸어요. 이게 공의 속도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그 오늘 최고 빠른 공이 91.2마일, 평균 90마일, 작년 평균보다 느렸고요. 대신에 컷쇼는 공의 회전수를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회전수를 더 늘린 것 같아. 그래서 공의 움직임 자체는 좋았어. 공의 움직임 자체는 좋았고, 뭐, 컷쇼는 오늘 이길 수 있는 투구는 했어요. 이길 수 있는 투구는 했는데, 그,
문제는 오늘 다저스가 그때까지 이제 점수를 겨우 동점까지밖에 못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쇼는 오늘 이제 승패를 기록을 하지 못했죠. 승패를 내지 못했는데, 완전히 잘 익었네. 커쇼는 이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는데, 켄리젠슨이 이제 뭐냐, 9회 초에 이제 주자를 한명 실점을 했는데, 그 뭐냐, 맥캠프한테 적시타를 맞았어요. 2사 3루에서 선두타자 2루타가 확인이 됐었고, 그리고 9회 말 무사 상황에서 데이비드 프리즈가 대타로 나와서 출루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잭 피더슨이 끝내기 투런 홈런을 때려서 끝냈다. 일단은 다저스는 그 뭐냐, 다저스는 오늘 재키 로빈슨 데이, 그 불크린 다저스 시절에 그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선수로서 다저스의 그 레전드가 됐던 그 플레이어를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데뷔한 날이었거든. 4월 15일이. 한국 날짜는 4월 16일이지만. 그래서 그날 등판을 했는데, 다저스 입장에서 오늘 지면 안 되는 경기예요. 지면 안 되는 경기고, 다저스는 재키 로빈슨 대신 거의 매일 홈 경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내셔널리그 우승 반지 전달식이 있었는데, 다저스 회장, 다저스 사장,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맥캠프, 알렉스 우드, 카일 파머 만났는데, 푸이그가 있다 아직 경기장에 안 왔었대. 뭐 그랬대요. 푸이그가 왜 반지 수여받는 그 행사 때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라인업에는 다저스 출신 선수 5명이 포진을 했었고, 그래서 컷쇼를 철저하게 공략을 해보려고 했는데, 푸이그 말고는 공략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 역시 컷쇼는 컷쇼였다. 약간 그런 거를 좀그 보여준 경기였고, 컷쇼가 약간 이제 앞으로 경기에서 던지는 패턴을 오늘처럼 이 맞춰 잡는 스타일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맞춰 잡는 스타일로 바꿔갈지는, 오늘만 그런 건가? 응?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오늘처럼 맞춰 잡는 패턴으로 바꿀 건가? 근데 아마 오늘은 시즌 첫 등판이라서 좀 투구수를 조금 남기고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구가 안 됐는데 일찍 내려왔을 수도 있어. 그렇고요. 일단 컷쇼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다음 경기 때 컷쇼가 어떤 스타일로 갈지는 일단 좀더 지켜봐야지 알것 같고, 일단은 다저스는 오늘 절대로 져서 안 되는 경기를 끝내기 홈런으로 멋있게 이겼다. 모두가 42번을 달고 그렇게 멋있게 이겼고, 뭐 오늘 두팀다 좋은 경기했어요. 좋은 경기했고, 다만 이제 수비가 좀 완벽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좋은 경기했었고, 제가 상하이 갔다 귀국해서 이제 처음으로 경기 중계를 했는데, 귀국 첫 중계 치고는 괜찮은 경기? 아무래도 컷슛 선발이었으니까. 유현진 선수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온대요. 유현진 선수는 이번 주 토요일에 나오는데, 이때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좀 찾아볼게요.
20일 토요일 다저스가 오전 9시 10분 경기네요. 뭐 중계에 뭐 문제는 없겠네. 그렇고 네. 미러키 브루어스 밀러파크 원정 경기에 아마 선발로 등판할 것 같아요. 딱그 10일 부상자 명단 해제되자마자 등판하는 거라서 류현진 선수는 선발 로테이션을 한 번만 거르고요. 그리고 그한 번만 걸은 그 로테이션에는 아마 이제 임시 선발이 나왔을 거예요. 그날은 그날은 아마 마이너리그에서 임시 선발 끌어올려가지고 하루 썼다고. 네, 얘기가 나왔네. 보통 10일 부상자 명단으로 선발 로테이션 한번 걸을 때는 보통 임시 선발 써요. 그럴 때는. 네. 지금 제가 오늘 이거 식사를 하면서 이 리뷰를 하는 이유는 원래 제가 이 경기가 연장으로 갈줄 알고 동점 상황에서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9회에 그렇게 점수가 요동이 치는 바람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경기 코멘트를 남기게 됐고요. 계속 코멘트를 남기게 됐고 저는 이제 일단 다저스는 오늘 다시 분위기를 그다 잡는 기회가 됐고 자 저는 이제 그 류현진 선수의 소식도 전했으니까 좀 건강하게 복귀하길 바라겠고 전 이제 녹화를 종료하고 마저 먹방을 진행하고 방송을 끌게요. 은행도 가야 되는데